하시오. 아니,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야 되는 척이네요? 시어머니가요? 예. 아, 진정해서 뭘 그렇게 배웠느냐고, 그것도 못 배워왔느냐고. 예. 이렇게, 이렇게 해라. 진짜요? 진짜요? 아이, 시어머니! 어디 계셔요? 계십니다. 어이, 깜짝이야. 있어요. 아니, 네. 아니, 여기 어디길래 여기가 이렇게 문을 쏙 그냥 고개를 내미세요? 힘이 내다보는 붓기야. 아, 이 문을 통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그냥. 문이 다 있었어요. 예, 옛날 집에 다 있어요. 어머니! 옛날에 왜 그렇게 간섭하시고 야단만 치셨어요? 나설마, 붓기란 말이야! 또 혼내시고 들어가시는데요. 일 배우랴, 눈치 보랴, 여간 힘든 게 아니었겠죠? 꼼짝 못 하셨겠는데요. 감자 풍생이라. 네. 궁금한데. 어머니! 뭐 하시는, 아이고, 왜, 왜! 아이, 무서운 시어머니들! 아이, 깜짝 놀라. 그땐 이 많은 일이 다 어머님 차지였대요. 알들을 다 까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이렇게 송이에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바사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방갈이 가서 찧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. 어머니 옥수수 빻는다면서 방앗간 안 가고요? 어, 여기가 방앗간이야. 아, 그렇네. 여기 비닐 방아가 다 있네요. 오, 옛날부터 대난 그래갖고 너무 좋아. 이야, 깨끗하네요. 진짜 비닐 방아. 곡식을 요 디딜 방아로 빻으면요 맷돌보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빻을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습니다. 박자대로 척척 맞춰서 하시는 게요. 나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야, 어머니 이건 운동되고 재밌겠어요. 재밌기는 그냥 옛날에 엄마가 그냥 이거 하루가 가자고만 안 하면 그냥 막 도망도 가고 막 울었어. 누가 친정 엄마가 이걸 시켜? 친정 엄마가 옛날에는 옷이 사르니까네 참 여기다 지어 먹었잖아. 예. 그래갖고 엄마가 저녁만 되면은 가자고 가자고 이러면 막 울고 그냥 도망 막 하고 막 이랬어. 왜 왜? 힘드니까. 남편 사랑 받으려고 시집을 왔는데 디딜방아를 찍게 됐으니 할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려 제대로 서기도 힘든데요. 남편은 단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. 아, 이렇게 해가지고 감자 붕생이 이름이 왜 붕생이래요? 이게 밀가루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니까 감자 붕시라 그러는 거야. 밀가루랑 감자랑 같이 곁들여지면서 이렇게 붕글붕글해지잖아. 그러니까. 아~ 이렇게 이렇게 밀가루를 이렇게 비비잖아. 비비니까 붕생이. 감자 붕생이는 감자하고 밀가루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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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갖고 붕실붕실했다 그래서 붕생이래요. 그렇지. 네. 그렇지. 내가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. 감자하고 밀가루하고 같이 해는 게 붕시라 그랬잖아. 척박한 산비탈 밭을 일구던 화전민에게는 그래서 전해온 감자 붕생이 여기에 설탕 등을 넣어 단맛을 더하면 동네 울보도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들었다고 해요. 오, 이렇게 상상이 좀 가긴 해요. 달짝지근한 감자 맛이 나겠죠? 오, 감자 이게 지금 완성된 건가요? 네. 밀가루는 또 밀가루대로 또 그대로 있고 네. 포슬포슬하고 다 익었으니까 이렇게 으깨야 맛있어요. 이렇게, 아~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으깨갖고 한 군데 이렇게 섞여져야 되게 맛있어요. 문득스럽네요. 제가 하고 이게요 감자가 으깨져서 그런지 아까 밀가루 그 붕생이라고 했던 그 맛은 하나도 없어요. 이게 감자 맛이죠. 자,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 아주 부드러웠습니다. 어머니. 뭐?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. 그것도 뭐 하려고? 네? 맛있게 잘했어요. 한번 드셔보세요.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. 아, 잘했다. 잘 됐어요? 그 나야 그것도 뭐 하려고? 아이고 호래비 시어머니. 아유 냉정하세요. 못돼 누워 뭐라 그러고. 그런 법이 어디 있나. 아무리 그래도 야단은 한번 치고 다음엔 칭찬이 있어야 되잖아. 그런데요, 시어머니한테 유일하게 칭찬을 받은 게 있어요. 바로 요 청국장입니다. 나랫목에서 직접 띄우셨네요. 와. 오야! 야, 이거 진짠데? 오! 끈적, 끈적. 와, 언니! 이 쉬어 보이는 거 봐요. 이건 진짜네요. 네, 완전히. 맞습니다. 좋대. 이게 사람한테 그리 좋대. 그러니까. 우리 밭에 농사진 거야. 이 콩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? 야. 우리 한해 이거 몇 말씩.